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경기 꿈의 학교 2기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운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의정부 시청 로비. 학생들과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2년도 2기 경기 꿈의 학교 개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그동안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었던 것을 전시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우리 친구들이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아주 감사하고 가슴 벅찹니다. 오늘 또다시 꿈의 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아이들 함께하고 학부모님들 함께 이 공간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작품이 전시된 시청 로비에서의 개교식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시청이라는 곳을 알게 됩니다. 지역의 어른들도 개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학교의 주인공들이 어른들 앞에서 소개되고 박수를 받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좀 많이 신기했고 신기한 게 많고 흥분된 느낌이었어요. 교통안전교육으로 시작한 이번 꿈의 학교 주제는 경전철로 돌아보는 소풍길 의정부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수업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번 활동만 해도 되게 유익했고 다음 프로그램 있으면 더 참여하고 싶어요. 다음엔 여기 와서 더 재밌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준 의정부 시청, 그리고 어른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아이들의 꿈과 의정부 사랑이 쑥쑥 자랄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